이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할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리고 있고 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고점 자리를 장중에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2600선 터치가 상당히 좀 어렵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600선에 다다르는 흐름들이 나타나주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기 시작하면서 시장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은 좀 코스피 지수는 오전장부터 좀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그동안의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을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의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종목들은 반대로 좀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 개수와 하락 개수를 살펴보신다면 하락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대형주 상승에 의한 지수 상승이 유지될 뿐이지 시장은 좀 조정장세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코스닥 지수는 860선이 좀 저항대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의 반등은 일시적인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단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조정 국면에서 다시 관심을 좀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좀 종가 부근에서 종목들을 좀 공략하시기보다는 좀 관망세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우선은 중국의 PMI가 지금 50을 하회했다라는 점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PMI 지표, ISM 제조업 지표가 50을 하회하면서 침체 국면으로 흘러들어갔고 중국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줬었는데 이번 달 PMI, 지난달 PMI 지표가 50을 하회했다는 점은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좀 일시적으로 좀 조정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시장에 대해서는 좀 기간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좀 대응을 해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조금 관망세로 마감까지 저희 관망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저희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